제가 아직 화면이 없어가지고요. 됐어요. 아, 어색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트윗은 다 보셨나요? 미나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다들 보러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2023 8월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 뭐냐, 판타지로 4가지 컷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해가지고, 누군지 맞춰보세요 했는데 다 존재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사실 좀 어려우길 바랬는데, 단번에 알아 맞춰주셔가지고. 그래서 어제 막 멤버들끼리 다 같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누구지? 누가 처음이었지? 유정 언니인가? 누구지? 아, 수연 언니야. 우리 지리더 씨께서 그림을 제가 부탁했어요. 못 그려가지고 딱 틀만 그리다 해요. 그래서 틀 그리고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업이라는 곡을 제가 마틴 스미스 선배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제가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 여러분들이랑 혼자 방송하는 게막 떨리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브이앱을 함께 해주실 거예요. 왜안 웃으세요? 빨리 와주세요. 기타 보컬을 맡고 있는 전태원입니다. 마틴 스미스에서 보컬 맡고 있는 정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네요. 네. 이게 보면서 하면 보면서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잘 나온다 싶고 데이터가 안 돼가지고 안 나오는데. 나 댓글을 한번 볼까요? 네. 어색하다고 그렇게. 사실 저희가 어색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 미나. 아, 네. 이게 뭐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만난 지 몇 번째죠? 만난 지 이번이 아마 세 번? 세 번? 네, 세 번? 두 번? 두 번째? 네, 두 번째. 아니죠. 세 번? 네 번? 네 번째?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낯이 너무 많이 가리니까 이제 회사분께서 미팅 한번 잡자 이러셨잖아요. 아, 맞다. 조금 그게 전에 하셨나. 그래서 녹음 전날에 미팅을 잡아서 얼굴을 이제 그때 처음 뵙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녹음실에서 뵙고, 그쵸. 그리고 이제 콘텐츠 영상 찍고, 네.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아, 네. 되게 기특한 게 리나가 제 동생, 친동생하고 이제 동갑인데 이렇게 말을 잘 해가지고 너무 기특하네요. 잘해요. 네, 잘한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막 긴장 개념 물어보니까 긴장 전혀 안 된다고 말해주셨는데. 아, 원래 브이앱은 막 긴장이 되지 않고. 아, 어떤 게 긴장이 돼요? 지금 같이 있는. 아, 긴장이 아니라 그냥 어색. 이러면 네 우리가 어색함을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좀 많이 친해진 느낌이죠? 네.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댓글에 네. 아까 저도 물어봤는데 여쭤봤는데 네. 누가 마틴이고 누가 스미스래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마틴이고요. 제가 스미스인데 네. 이거는 원래 그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뭐랄까 떼어놓고 보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제 많이 물어보셔서 마틴이랑 스미스를 이제 나눴습니다. 원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많이 물어보셔서.
그쵸 그쵸 그쵸. 우리를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아 뭐 설명해 설명해 드릴까요? 그렇죠. 브랜드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 브랜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그렇고 그 이제 스위스를 하시는 게 스위스는 네.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둘 다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그게 네. 약간 대장장이랑 닮아 있다, 닮은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 최고의 싱어송라이터가 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마틴 스위스. 알겠습니다. 브랜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어떡해. 네. 너무 어색하네요. 저희가요? 아니 제가요. 지금 아, 좀, 네. 어 지금 저는 별로 안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드셨네. 아 제가 원래 진짜 한 처음 뵌 분들은 네. 거의 한 달 지나야지 되게 막 장난치고 웃고 이러는데 너무 되게 웃기셔가지고. 아 이게 모르는 것만으로. 아니 아니 그런. 그럴 때 등장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게 그런 의지가.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친근하고. 아 그렇죠. 제 멤버 중에 이렇게 웃긴 멤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멤버들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낯설지 않아서 네. 그래서 되게 지금도 사실 막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뭐 사실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데 엥? 진짜? 제가 가리는데 리나님의 이런 소식을 듣고 아, 준비도 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무슨 준비를 해? 아 저희가 뭐 준비 어 어디 가세요? 네. 아 어디서 더 주세요. 혼자 얘기하면 운전만 혼자 얘기하면 어색해지죠. 아, 네. 네. 일단은 뭐 리나님을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영광입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질문 중에 그 외국 분이신가요? 그 아나스티아 군대님이야. 네? 마틴 스미스. 아. 마틴 스미스. 그럴 수도 있어. 쭈우냐 밴드냐? 아 듀오냐 밴드냐? 네, 듀오냐 밴드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요? 듀오라고 하세요. 네, 듀오입니다 저희는. 네. 그러네. 이게 약간 그 번역체 같은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 아 해외 팬분들도 네. 너무 말투가 귀여워요. 아 귀여우세요? 네. 맞아요, 저희 팬분들 다들 귀여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 댓글만 보는데도 좀 되게 귀여우시고 리나야 힘내 이러시는데. 아 네. 아니요. 이게 네. 네, 그럼 저희가 좀 네. 이제 진행을 제가 좀 해볼게요. 네, 아, 좋아요. 뭐 작업이라고 말할 건 없지만, 아, 이 곡을, 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곡을, 집 앞이라는 곡을 태원 선배님께서 직접 아, 작사, 작곡을 하시고 아, 해주신 곡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암튼 그렇고요. 네. 저희가 작업은 녹음하는 걸 말한 거였죠? 그렇죠. 녹음할 때 뭐 있었던 네. 에피소드나 아니면 녹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녹음할 때 어떤 게 있었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녹음실에 들어가서 이제 리나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들어갔었는데 그때 되게 뭔가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인트로 부분을 시작을 하니까 그걸 이제 녹음을 하는데 뭔가 그 감정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뭔가 좀 그 말해야 할 그 대상이 없으니까 되게 좀 감정이 안 잡혔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리나가 이제 녹음 투입이 됐잖아요. 네. 리나가 뭔가 노래를 불러주는데 네. 그 노래 틀이 딱 잡혀가지고 노래 그 다음에 녹음할 때 되게 편해가지고 리나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쵸. 네, 그래서 네. 아마 리나가 그렇게 중간에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그 색깔이나 이런 걸 잘 표현을 해줘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녹음할 때 너무 이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이 가사에 대한 이제 전달이나 메시지 같은 게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리나에게 박수를 아마 진짜 그게 보석 같은 목소리를 보석? 네, 가이드를 줬을 때도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리나가 너무 잘 진짜 너무 잘 부르고 있어요. 리나라는 친구는 네. 좋은 가수가 아닌가. 아, 왜냐면은 원래 제가 그 딱 노래를 듣기 전에는 사실 이제 낯을 많이 가리고 아, 이 친구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리나가 저기서 뭐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노래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녹음하기 전에.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좀 선생님으로서 너무 만든 사람 입장에서 되게 기특한 그리고 잘 표현을 해줘서 그쵸. 별로 시간도 많이 안 걸렸죠? 맞아, 맞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뒤에는 저희가
딱 그 느낌을 살려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연습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저 들었어요, 계속. 아, 진짜요? 너무 목소리가 이뻐서 이렇게 다시. 아니, 그때 네. 사실 먼저 녹음하고 계셨는데 네. 제가 그때 스케줄이 앞에 있었어가지고 엄청 급하게 끝내고 와가지고 했는데 제가 차에서 막 자고 오느라 목이 엄청 잠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노래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네. 좀 목 좀 풀고 들어가자 해서 연습을 했는데 들으셨는데 음색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감사하죠. 아, 근데 네네. 곡의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르는 능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정말 좋은 가수 아니에요? 아, 분석가. 네. 네. 지금 팀에서 분석하게 맡고 있고. 아, 네, 맞아요. 저는 참 분석을 좀 잘해가지고. 네, 아, 네. 아, 근데 제가 녹음을 원래 할 때 부스 안에 들어가면 되게 엄청 떨어요. 원래는. 처음 소식. 아니요. 진짜 떴는데 사실 제가 또 멤버들이랑 같이 항상 녹음을 했는데 멤버들이 없으니까 또 엄청 한편으로 되게 쓸쓸하고 외롭고 막 이랬었는데 되게 디렉도 봐주셨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봐주시는 거예요. 칭찬도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부담 없이 막 사실은 되게 디렉 봐주실 때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되게 기적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근데 막 아, 뭘 하든 맞다고 막 이러면서 저는 기가 죽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많이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잘 알아서 아, 그쵸, 그쵸. 네, 저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니는 아, 조용히 해. 아, 네. 다시 갈 뻔했네요. 다시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니나한테는 네. 어, 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니나가 거기 부스 안에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막 그 녹음 끝나고 그 부른 다음에 저 그래서 아! 이거야 이거지 얘들아 이거야 아! 이렇게 때문에 예 이렇기 때문에 네. 뭐 저희는 너무 만족스러워 오히려 고마웠어요. 아, 아닙니다. 아, 저, 아 너무 좋은 노래 목소리에서 과즙이 계속 터져 나왔어. 과즙 과즙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신의 한수라고 할 수 있다고. 신의 한수. 네. 네. 할 수 있다고. 태원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어 그러면은 태원이 형은 이제 작곡가 입장으로서 네. 이제 네. 리나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혹시 어땠는지? 아 첫인상이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팅 연습했잖아요. 근데 교복 입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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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취약했어요. 아 학교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지? 학교 학생 입장으로 이제 등장을 했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제 처음에 리나를 이제 영상으로 찾아봤어요.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 리나에 대해서 아,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 이미지랑 딱 나왔을 때 포스가 포스라고 해도 되는 거죠. 네, 기가? 그 기가 네. 기가 이게 막 눌린다는 느낌. 와, 저 뭔가 연예인이다. 아, 네. 네. 그거 있잖아. 네. 아. 진짜로 뭔가 그 느낌이 되게 아, 저 친구는 느낌이 있다. 아, 노래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네. 맞아, 맞아. 강력한 느낌이 있다. 아, 네. 그래서 좋았어요. 아, 그렇죠. 네. 사실 그 자리에서 리나가 노래를 그 한번 불러볼까 하는 상황이 왔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도 아 아니다. 이분은 이 곡에 어울릴 것이다라는 게 뭔가 확실히 표현을 좀 잘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네. 아 그때도 제가 학교 갔다 오느라 막 엄청 뛰어왔어요. 그때 제가 지하철 타고 그랬는데 그때 딱 막 버스도 엄청 안 오고 지하철도 안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뛰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버스가 잘못했네요. 아니요. 그랬는데 처음 뵀을 때 첫인상이 되게 저도 엄청 찾아봤어요 사실. 아 진짜요? 네 제가 막 누구 처음 뵈면은 되게 긴장도 많이 같이 나오니까 다 찾아봤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음색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딱 봤는데 되게 뭔가 낯설지 않았어요 진짜. 아 진짜요? 네. 되게 낯선 얼굴은 아니에요. 친근한 얼굴. 지금 딱 그런 낯선 얼굴은 아니죠. 아니 그렇죠. 니나가 되게 편했다면 네. 정말 그래도 아 네네. 그래서 그게 딱 봐도 뭔가 진짜 포스에 있었어요. 아, 네. 선배님도 아, 되게 진짜요? 아 누가 봐도 되게 음악하시는 분들이구나 아, 이런 게 느껴져서. 아, 네. 네. 그래서 아 이러고 있었는데 네. 그때 사인 CD를 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네. 딱 니나한테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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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그
침대 머리맡에다 올려놨어요. CD를 받고 나서. 그래서 그거 받고 나서 엄청 되게 기뻤어요. 되게. 와,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노래를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부르는 거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청 되게 설레고 기뻐가지고 네. 그거를 다 완전 그 앨범 사진도 보고 노래도 다 듣고 했었어요. 아, 부끄러운 사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네, 아, 맞아요. 부끄러운 사진이 많았었어요. 아니, 그쵸? 네. 아, 그 네. 리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상 장면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 한편으로는 이 친구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잘 소화를 해줘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설명. 아, 네. 이 곡은 네. 그 여름밤에 네. 그렇죠. 여름밤 요즘 이제 이 계절과 잘 네, 어울리는 그 잠 못 드는 밤에 네. 그 남녀간의 설레임 아, 네네.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에 남녀간의 네. 설레임을 썸이라는 거죠? 그쵸! 아, 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런 곡인데 네, 네. 네. 썸 그런 네, 썸. 아, 네네. 네. 아, 네. 네. 아, 네. 그래서 네. 그 제목이 집앞이잖아요. 네. 되게 친근하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집앞이라는 그 친근한 단어가 네. 생각이 네. 나서 그렇게 곡을 만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곡을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아, 네. 네네네. 아, 근데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사실 이 곡을 의뢰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 이거 곡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저희 A&R 팀께서 그 사진을 주셨대요. 뭔가 그런 느낌. 아, 맞아요. 그 약간 자켓.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집앞 느낌이 나는 네. 주셨는데 그걸 보고 바로 작사 작곡을 해주셨대요. 아, 제가, 아, 맞아, 네, 제가, 아, 맞아, 네, 아, 저 있었어요. 네, 제가, 제가,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네.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곡을 금방 써내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아, 네. 제가 갑자기 작곡 수업으로 들어간 건데. 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이제. 저한테 사진을 주셨어요. 네. 그 사진이 너무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 한 여름밤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약간 사랑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커버를 보고 그 커버를 보고 아,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어찌됐든 리나가 여자의 역할이죠. 그렇죠. 저희가 남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1의 아니, 1:1의 느낌이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힐링으로도 또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새벽 4시까지 쓰고 잠을 잤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사에 조금 공감이 가야 되는 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아, 리나가 불러줄 생각을 하고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가사나 이제 작곡을 해서 보내줬잖아요. 네. 리나는 이거 처음에 가이드 들었을 때 어땠는지 아, 제가 가이드를 얼마 안 돼서 바로 녹음을 해가지고 맞아요. 녹음하기 한 2-3일 전에 가이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여기 이곳에서 저기 좀 창가 쪽 옆에서 네. 그때 밤이었어요. 저도 밤에 받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창가에 이제 막 이렇게 밤이 깜깜하고 이렇게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이런 데서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첫 그 기타 그 멜로디가 아 맞아요. 와,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그 분위기랑 그래서 와 이거는 완전 지금이랑 딱 잘 어울리는 노래다 하고 이제 딱 들었는데 제 파트 이렇게 듣는데 좀 뭐랄까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아 그냥 생각하는 제가 너무 내가 너무 어려서 이거 공감을 못 하고 이렇게 녹음할 때 그게 안 무던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 많이 해서 되게 뭔가 그거를 많이 했어요. 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네. 나는 내가 지금 막 이런 이렇게 입고도 뭐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래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노래를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이드가 그래서 진짜 그냥 길거리 갈 때도 가이드 들으면서 갔어요. 가이드가 좋아가지고 진짜로 네 진심이에요. 진짜요. 우리는 또 걱정했던 게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리나가 이게 사실 여자 보컬을 만들어놨어요. 네네. 리나에게 혹시나 음역대가 안 맞을까 봐 많이 걱정했었는데 너무 시원시원하고 너무 그
그 뭐랄까 그 뚫리는 것 같은 그 마음에 있는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걱정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너무 아 여기 아, 네. 네. 그래 네. 너무 잘생기셨다고. 아이고. 아 저희가 넣어주세요. 아 넣어주세요. 아 어떻게 그 네 곡들을 좀 네. 아 웃기다. 저 저희가 네 아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노래를요? 네. 여기 옆에 기타도 보이는데.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들려드리지? 어, 기타를 어떻게 어디 어떻게 준 거지? 저 기타 치실 줄 아시는 기타 아 이거 네. 좀 칠 줄 알지 않나? 아 제가 어떻게 하지? 어 네. 어 기타 있는데 한번 쳐볼게요. 네. 저 기타 제 기타인데. 어 그래? 아, 네. 네 제 기타인데. 아, 어떻게 여기 있지? 어 왜 여기 있지? 어 가져오신 거예요? 너무 심해한데요. 어 조율이 돼 있네요. 네. 조율이 돼 있는데. 네. 네. 어, 어, 제가 기타 칠 줄 아나 봐요. 아, 아 진짜 생각났어. 해볼게요. 네. 제대로 치셨네요. 너무 대단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우리 집앞 약간. 약간. 근데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괜찮겠어요? 해보셨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괜찮겠어요? 아, 근데 네. 이게 또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텔레파시라고. 어. 지금 되면은 이 곡은 잘 된다. 아, 지금 텔레파시가 통하면 이 곡은 잘 될 거다. 확실해요. 확실해. 아, 일단은 네. 일단은 뭔가 그 리나의 보이스가 정말 잘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원으로 들었을 때가 또 다를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기회라고 하죠, 이게. 그렇죠. 우린 그걸 잡아야 돼요. 혹시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네. 뭔지 알죠? 네. 지금 목숨 걸고 해야겠어요. 네, 목숨 걸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네. 해야 돼요. 알겠죠? 네. 네. 해볼까요 그럼? 네. 네 뭐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네. 아 저는 준비되겠습니다. 지금 긴장해서. 아 긴장해요? 자 일단 조금 마셔볼게요. 네. 코드가 이랬다가 이랬다가 갔다 갔다 제목도 약간 네네. 또 이제 리나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찾아가는 느낌이군요. 네.
음악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볼까요? 한번 왜 들어야 하는지 이나 아시죠? 어? 그럼 먼저 제가요? 네네. 좋아요. 네네. 집 앞은 일단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요. 네. 이제 부담 없이 이제 뭐 집을 귀가하면서 들을 수 있거나 운동하면서 이제 템포 자체나 뭐 리듬 자체가 뭐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쵸. 흘러가는 듯이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맞추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스포일러를 약간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좀 그렇죠. 풀어서 넣은 거니까 아마 공감을 하시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기 댓글에 약간 음악 잘하는 큰 오빠들과 막내 동생 너 리나한테 동생 있어봐. 아니 리나 같은 동생 있으면은 아니 못 내보내죠. 어디 나가? 안돼 안돼 오빠 볼 때 족발 사 말만. 어디 족발? 어디 거 필요한데? 얘기해봐. 일단 다음날 추가하면 돼? 다른 느낌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리나가 동생으로 만약에 리나한테 동생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이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막 집 앞으로 갈 때까지 들어도 엄청 좋은 노래지만 제가 밤늦게 뭔가 일기를 쓴다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조용하거나 조금 이렇게 분위기 저는 노래 들을 때 그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침에는 좀 상쾌한 음악 듣거나 뭐 저녁에는 조금 되게 잔잔하거나 이런 노래를 듣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가이드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밤에 제가 침대를 되게 예쁘게 꾸며놨는데 거기서 이어폰 끼고 이 노래를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인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걸 들으면 진짜 그 분위기 취해서 뭔가 그 새벽 감성 알죠? 네, 새감 새감.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댓글에 오빠들 무서워서 집 앞으로 못 찾아. 오지 마세요. 안돼. 아유. 아니 저희 동네는 무서워서 오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저희 동네는 너무 조용해서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집 앞으로 이행시 혹시? 갑자기? 자, 집! 집 앞으로라는 노래를 앞!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잘했다! 얼른 앉으세요! 집! 집 앞으로... 집 앞으로 와줘. 앞! 앞으로. 자, 집! 아 리나는 봐주는 걸로 합시다. 네. 리나도 할까요? 집! 리나 네 진짜 어떻게 하든 웃어줄게요. 아 어떻게 하든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집! 집에서도 앞! 아 어떡해 못하겠다 어떡하네. 하셨어요? 어떡하지? 아니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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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이게 뭐야? 좋습니다. 약간 이게 더 예쁜 말. 약간 그 뜸 들이는 거에도 뭔가 뭐 작전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네, 아티스트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도 꼭 이런 이제 리나도 커가면서 저것도 하고 음악도 많이 쓰고 근데 보니까 앨범을 봤는데 그 나중에는 직접 작사 작곡을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여기. 아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꼭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앨범을 받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앨범을 손수 이렇게 편 이렇게 다 써주는데. 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주셨잖아요. 맞아요. 저 먼저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 진짜요? 네. 그때 앨범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녹음실에서 아마 그때 다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꾸려놨어요. 오. 아, 펼쳐놨어요. 네. 오. 어디 부분이? 제가 잡네요. 네, 당연히 리나 부분에 딱 이거 펼쳐놨어요. 리나, 어쨌든 뭐, 우리가 서로 앨범 교환도 하고, 이제 서로 활동을 하는데, 네. 서로 또 이제 응원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아, 진짜요? 나중에 그 뭐 음악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마주치면, 하이. 아니요? 아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앞으로도 노래 부르면서 많이 아, 저는 입덕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거를 이제 리나를 통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응원도 계속 할 거고 네, 이렇게 간간히 모니터나 이런 거 통해서 모니터는 네. 아 왜냐하면 아 저희 리마스라고 아 리마스 네. 아 리나랑 마스 리마스 괜찮네요. 아 그러면 우리 리마스 나중에 같이 떠나요. 그래요? 언제든지. 그러면 지용 씨 입들 이런 걸 할까요? 안마. 그래서 네. 나중에 선물해. 아우 네. 아 제가 뭐지 기타를 좀 배우고 싶은데. 네. 기타를 치시잖아요. 오늘 처음 쳐도 되게 잘 치고. 네. 오늘 처음 쳐가지고. 아 근데 저도 처음 배우면은 네. 잘 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이제 음악적인 이해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리나 같은 경우에는 네. 리나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봅니다. 1년도 아니고 한 3달 봅니다. 에이. 네. 그러니까 저를 여기 고용해 주세요. 저를 여기다 고용해 주시면 네. 네.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리나가 네. 만약에 작사 작곡이라고 했을 때도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아 너무 속 이게 멀리 있어도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우리가 네. 언제나 응원하도록. 아 어, 저도 네. 네. 리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몇 시죠? 아, 5시 35분이에요 아이고, 지금. 벌써. 저희가 6시에 네. 문을 닫았잖아요. 곧 있으면 나올 집앞 많이 네.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마틴 스미스 선배님들도 그렇고 저희 위키미키도 그렇고 리나도 그렇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아, 진짜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정말 잘하는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정말 좋은 네. 분들입니다. 네. 천재세요. 아니, 아, 무슨 말.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 아 좋아요. 네, 네. 우리는 뭐 나중에 아니면 네. 지금 브이앱을 네. 처음으로 같이 했잖아요. 네. 소감이나 그것만 한 번씩 아 소감이요? 아 너무 잘하는데? 뭐. 네 우리 어떻게 너무 기특해요. 우리는 그런 거아 왜 항상 기특하시죠? 브이앱을 친동생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브이앱을 저희 마틴 스미스도 이제 한 지 조금 됐어요. 원래는 아, 계속 좀 하려고 하다가 네. 많이 못하 놓쳐가지고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좀 브이앱도 많이 실지 실천할 거고 네. 네, 할 거니까 마틴 스미스 많이 사랑해 네, 주시면 네, 네,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리나랑 같이 한 음원도 네. 오늘부터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언제나 뒤에서도 응원하고 네. 앞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한마디 하고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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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씨 한마디 네. 아 일단은 네, 아 네. 점점 깨닫고. 네, 아 일단은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너무 많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뭐 노래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지만 어쨌든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저한테는 많이 떨렸어가지고 엄청 긴장을 많이 했는데 진짜 녹음할 때 그 순간만큼 너무 진짜 되게 좋은 기운도 얻고 용기도 얻어가지고 잘 한 것 같아서 칭찬을 진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진짜 너무 웃기세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하는 거나 되게 아니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면 진짜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나중에 네, 또 뭔가 이런 거 영상 콘텐츠 같은 거 나오면 제가 꼭 챙겨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어, 네. 지금 다 가진 거 간 것 같아서 네. 오늘 생일이네요. 아, 아 네. 오늘부터 네. 축하하세요. 아, 네. 지금까지 네 그럼 지금까지 위키미키 리나 마틴 스미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